상을 치우시죠. 고기를 원래 좋아하세요? 고기는 좋아하지. 이리다 고기. 이리다 고기, 이리다 고기. 닭고기 있고. 여기도 닭고기고요. 요건 돼지고기고요. 요거는 또 보니까 뭐 채소보다는 고기가 더 좋다는 어르신. 그래서 냉장고에는 자식들이 사다 준 고기가 늘 이렇게 많습니다. 닭은 비우지 않는다고 이거. 냉동실에 닭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들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어르신의 안부를 늘 살피고 있는데요. 자식들의 걱정에도 할아버지가 이처럼 혼자 사실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부탁을 받느냐? 혼자 사느냐? 그래 지금도 이제 며느리랑 같이 사지 않으려고 싫다고 하고 혼자 살아.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그 형수님이 이제 같이 모시겠다 해도 옛날 법도가 혼자 된 시아버지와 혼자 된 며느리 같은 집에 안 산다는 법도를 말씀하시더라고. 예. 법도를 지키면 뭔 일든지 순리하러 나가지만은 법도를 안 지키면 싸움밖에 안 나와. 아들 없는 며느리. 자, 다음 날 할아버지와 둘째 아들 진현 씨가 산길을 올라갑니다. 어르신이 가기엔 좀 험난해 보이죠? 운동 같으세요? 운동 가는 게 아니고 산사원인데 가보려고 가는데. 자, 진현 씨는 어르신을 위해서 길에 난 풀들을 열심히 뽑습니다. 풀도 많이 안 났는데 이렇게. 아, 이게 미끄럴까 봐. 그렇죠, 밟으신 미끄럼. 그렇죠. 부축은 따로 안 하시네요?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거 부축 하시네요. 잡는 거. 사 잡으면 이제 뭐 뿌리치고 이래요. 쪽팔린다 이게지. 자, 힘들면 쉬어가기도 하고 아들의 네. 손을 잡을 수도 있으련만 꼬장꼬장한 이 선비 정신으로 무장한 어르신 끝까지 당신의 힘으로 선산에 오르십니다. 아버지 산소, 아버지 산소, 할아버지 산소, 정기호 할아버지 산소, 이거 할머니 산소야. 자, 그런데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또 무덤이 있습니다. 섭이 서쪽에는 엄마, 여기 동쪽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 합봉할 그 산호인데 본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남들은 이거 보고 아 언제 돌아가셨느냐 또 이렇게 그 묻고 그 원칙은 일단 뭐 안 보이게 막아야 되는데. 떼추라고 이제 하셔갖고 아니 그러면은 비석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돼 있고 어머 여기 성균관 성균관 전의 삼처 김공 달자 숫자 지묘 어머 어머 네 김대수 할아버지 무덤이 바로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네 저거 뭐 하기 힘드니까 할 때 그만 저를 해뵈세요. 떠날 자리까지 미리 준비하신 어르신, 103년 세월 속엔 회원보다 기쁨이 더 많다고 하십니다. 마음씨를 곱게 가지면 오래 살 수 있지. 마음씨를 곱게 할 거 하지 않고 내 혼자 편안히 지내면 오래 살 수 있다고 보지. 정도로 바른 길로 가면 오래 살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103세 선비 김달수 할아버지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과 대쪽같은 선비 정신으로 건강하게 장수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선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죠. 정도대로 법도대로 네. 앞으로도 자식들과 함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알뜰 장보기 보시죠. 네. 장보 갑시다. 양평이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계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양평시장 방송 와그라글 시장이 좋다. 전통시장 전문 방송이
이동회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